까놓고 까칠하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 테나시아 정책원의 까까오톡. 반복되는 CJ 조작 사태, 과연 우연일까요? 프로듀스 101 시청자 투표 조작으로 물의를 빚었던 CJ그룹의 조작 논란이 또 터졌습니다. CJ E&M에 이어 CGV까지 반성 없는 기업의 반복되는 편법이 대중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일 본지는 CGV가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 배급사와 손잡고 박스오피스 관객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테나시아 취재 결과 최근 비와 당신의 이야기 박스오피스 순위가 급상승했는데 이 배경에는 요령 상영이라는 편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GV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새벽 시간대에 비와 당신의 이야기 상영을 잡아놨지만 실제로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았고 실 관객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존재했던 약 2,000명의 유령 관객들은 그대로 관객수로 집계됐습니다. 그 결과 비와 당신의 이야기 박스오피스 순위는 이틀 만에 20계단이나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CGV의 해명은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미 확보한 프로모션용 티켓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당면에 있지만 모든 기업이 편법을 택하진 않습니다. 비정상을 정당화하려는 비정상적 해명은 오히려 CJ그룹이 조작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기업이라는 걸 시인한 꼴이 됐습니다. CJ의 약자가 조작이었냐는 웃지 못할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CJ 조작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불리는 CJ E&M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의혹은 2019년 방송된 시즌4의 마지막 경연에서 예상밖의 인물이 데뷔조로 선정되면서 제기됐습니다. 당시 시청자 투표 결과 1위에서 20위까지 득표수가 모두 특정 숫자의 배수로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고 시즌1부터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논란을 진압하려 허민의 당시 CJ E&M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현재 CJ CGV의 수장입니다. 이후 엠넷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면서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이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알려져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오랜 법적 절차 끝에 두 사람은 지난 3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자 명단 속 12명의 연습생은 물론 국민 프로듀서라고 불렸던 시청자 모두가 당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CJ는 또 한 번의 조작 논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앞선 조작 사태에서 CJ E&M은 일부 제작진의 과오로 대중의 회초리를 돌려세웠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조작 행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작으로 고개 숙였던 CJ의 이중적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던 CJ는 보상은커녕 또 하나의 조작 사태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지 이미 오래지만 반성 없는 태도와 뻔뻔함에 더 큰 실망감이 따릅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건 투표 조작의 가장 큰 책임자였던 허민의 대표이사가 CGV로 적을 옮긴 지 반년 만에 일어난 일이네요. 다음 시간에도 연예계 이슈를 까다로운 시선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정태권의 까까오톡.